지나다니시는 시민분들이 계시면 인터뷰라도 하고 싶은데 예능감이 다 떨어져가지고. 108계단으로 왔습니다. 맞아요. 근데 이거 제가 벌칙이 아닌가요? 그럼 같이 갈래요? 그럴래요? 그래요. 그래도 돼요? 뭐 아니 승자가 엘리베이터를 안 타고 진짜 이 좋은 날씨에 네. 여기서 사진도 찍고 네. 오케이. 그러면은 엘리베이터를 타고 우리가 타고 그걸 안 돼요. 그걸 안 돼요. 왜요? 같이 가야죠. 진짜 함께 하고 싶은 거예요? 네, 함께 하고 싶어서 함께 하고 싶은 네. 거예요? 셋이서 함께 하고 싶은 거였죠. 그러면은 내려올 때 같이 오래요. 그래요. 내려올 때 같이 올게요. 저는 먼저 올라가서 좋은 공기 마시고 있을게요. 우리 올라갈 때 사진 잔뜩 찍고 내려올 때 그냥 쉬는 거자. 제발. 솔직히 내가 왜 이래. 근데 뭐 108계단 올라가면 뭐 그게 있어요? 뭐 소원이 이루어지고 이런 게 있어요? 뭐 108배 마냥? 뭐 건강 박사서 치고 가면서 가 내려야 되는 거. 오. 자, 사진 됩니다. 올라가서 올라가서. 네, 가요, 가요, 가요. 그때 만나요. 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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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 내가 먼저 도착하는 거야. 근데 애들이 어디 갔지? 그야 먼저 도착했다 지금. 근데 애들이 살아났어요 지금. 소원을 빌면서 올라왔습니다. 이제 우리가 저희가 올라오면서 소원을 빌었던 게 이루어지겠네요. 네, 무슨 소원을 빌었죠? 빨리 올라가고 싶다. 올라와야 돼요? 진짜요? 진짜? 다시 애들 다시 올라와야 돼요. 에이, 진짜요? 좀 이따 만나요. 네, 이따 만나요. 뛰지 마시고요. 근데 여기 길이 진짜 예쁘다. 그니까. 여기서 한번 사진 찍어주면 안 돼요? 이게 좀 편하긴 한데 저 혼자 벌칙을 받는 느낌이 살짝 드네요. 오, 모공 디톡스 할 수 있는데요? 설마가요? 모공을 한번 관리를 좀 해야 되지 않을까? 그래서 아이돌로서 안녕하세요. 근데 낭만이 없다. 솔직하게 얘기해요. 여기 보면 되게 정답다. 녹색 골목길. 이런 데서 사진 찍어야 되는데. 진짜 여기 진짜 예쁘다. 그러니까요. 좀 아쉽지만 편하긴 하네요. 그래도 편하게 올라가시네. 너무 부럽다. 안녕. 사진 찍는다. 이제 사진 찍는데요? 어머, 진짜 예쁘게 나와 지금. 저기요. 네? 저기요, 같이 찍어요. 같이 찍어요. 먼저 가진 사람은 그게 없어요. 아니에요. 저 먼저 간 게 아니에요. 들어가세요. 저. 들어가세요. 너무 이쁘다 근데 진짜. 진짜 예쁘게 나와. 좋아요. 오케이. 갑시다. 자, 이제 108배를 하듯이 108개의 계단을 걸으면서 소원을 빌었나요? 지금부터 빌면 돼요. 아직 도착하기 전이에요. 빨리 빌어야 돼요. 저는 못 빌나요? 108개도 안 가서? 네. 그래도 빌게요. 네, 소원 다 빌었습니다. 아직 비우고 있나요? 근데 되게 날것을 좋아한다고 해놓고 저희가 뛰어 올라온 건 왜 안 쓰세요? 내가 봤을 땐 ISTJ셔서가지고 계획한 게 다 그대로 흘러가셔야 돼요. 우리 너무 지금 다 깨부시고 있어. 피들밖에 없어가지고. 피밖에 없어서 지금 피야, 굉장히 힘들어. 그러니까 왜냐면 내가 원하는 그림이 있는데 이것들은 왜 아이돌이라면서 대본대로 안 가는 거야 이러면서. 뭔지 아시죠? 여기가 해방촌이에요? 네. 근데 왜 해방촌이에요? 해방하고 싶은 촌의 기운을 느낄 수 있는. 죄송해요. 약간 108개의 계단을 올라오면서 예능감이 다 떨어져가지고 두 번이나 올라왔거든요. 두 번이나 올라왔거든요. 네, ISTJ가 원하시는 게 있어가지고. 여기 카페 너무 예쁘다. 이런 카페들이랑 그러니까. 이런 게 되게 많이 쏙쏙 숨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컨셉 하나 하고 싶었는데 여기 살면은 딱 집 나와서 이쁜 카페 가서 커피 한 사고. 진짜 이쁘다니까. 그러니까. 낭만이 있어요. 근데 여기 진짜 왜 이렇게 이뻐? 진짜 예쁘다. 진짜 이런 데 너무 예쁜 것 같아. 딱 햇빛 딱 들어오는데 돌담 있어.
너무 예쁘다. 밤 되면 산책하러 오신 분 되게 많을 것 같아요. 조금은 아직 이른 시간이어가지고 사람이 많이 없는데 좀 약간 지나다니시는 시민분들이 계시면 인터뷰라도 하고 싶은데 아무도 안 계시네요. 매니저님이라도 할까요? 매니저님 인터뷰하면 퇴근하고 싶다고 할 것 같은데요? 오 여기 너무 예쁜 거 아니야? 이런 감성? 어머 이런 골목길 감성 여기서 약간 베베레베레베레베레베레베레 역시 MG 그니까 MG는 쇼츠밖에 생각이 없어 분위기 되게 좋다 진짜 예쁘다 여러분들도 꼭 놀러 와보세요 미민수 해주세요 미민수 미래소년 손민수 손민수 네. 근데 언덕이 조금 높네요 그래서 저희는 저기 언덕으로 가지 않을 거예요 게임 끝 그럼 어디로 가죠? 피해님이 저기로 올라가시긴 했는데 저희는 옆으로 꺾을 거예요 뭔가 그거 보셨어요? 뭐요? 완득이네? 완득이? 아 완득이 봤죠 뭔가 약간 이런 옥탑방에서 네. 일어나가지고 막 라면 던져주고 로망이야 그런 거나 옥탑방에 딱 살아서 딱 나와서 기지개 쫙 피고 서울 뷰를 싹 한번 훑은 다음에 오늘 하루 열심히 살아야겠다는 다짐을 하고 빨래 그 줄 빨래 알죠? 맞아 널려있는 그거 하나 슥슥슥 걷어가지고 걷어가지고 하지만 그렇지 않죠 아 오늘도 출근해야 되네 그러니까 아. 눈 비비고 일어나서 사실은 아이스 아메리카노 오텐쇼 이런 느낌이었죠 오텐쇼 근데 저희가 원래 네. 저 언덕길로 올라가려고 했던 것 같은데 여기 옆으로 틀어주셨거든요 네. 다시 내려가는 중이에요 ISTJ 괜찮아요? 너무 힘들어 보이는 ISTJ의 뒷모습이 날 좋아한다고 이게 해방촌 감성입니다 무슨 소리 하시네 거짓 방송하면 어떡해요 형 불협화음 불협화음 불협 황황 어머 여기 뭐가 써있어요 해방촌 숭실학교터 이야기래요 여기가 원래 학교였던 거야? 아 학교예요? 대박이다 여기서 또 역사를 하나 또 알아가네요 더. 네 우리 해방촌 이야기 한번 읽어볼까요? 해방촌 궁금했어요 고향을 네. 떠나온 이들의 보금자리가 되어준 남산 아래 첫 동네 남산 아래 첫 동네요? 해방 직후였대 와 여기가 남산 그 아래 첫 마을이었다는 게 진짜 신기하다 그러게 그러니까 안녕하세요. 너무 감성 있다. 그러니까. 이 공간 자체가 처음이에요. 저는 처음이세요? 네. 저는 한번 해봤어요. 저는 사실 한 달, 두 달 전에 따끈따끈하게 한번 해봤어요. 진짜요? 잘하실 수 있으시겠네요. 이 둘보다 낫지 않을까? 제가 미리 그 미래소년 로고를 그려놨거든요. 진짜요? 네. 감사해요. 우와 완전 너무 잘 그리셨다. 터프틴은 이제 러그를 이제 네. 만드는 방법 중에 하나인데 네. 저희는 이제 터프틴 건을 이용해서 네. 직조하는 방식이에요. 네. 그래서 우선 보여드리면 네. 이는 힘 그대로 올라가 볼게요. 네. 우와. 썼대요. 우와. 이렇게 오. 박히죠. 네. 그래서 연습 좀 해보시고 들어가시면 될 것 같거든요. 네. 어머. 어디다? 네, 한번 쿡 찔러 보시겠어요? 네. 오, 이렇게 좋아요. 네, 좋은데 살짝 이제 떴네요. 약간 떴죠. 네. 조금만 더 눌러서. 좋아요. 떨리는데? 좋습니다. 도전 한번 보여주세요. 도전해볼까요? 네. 오. 역시. 오. 능력자심. 어때요? 원데이 클래스에. 이제 들어가셔도 좋을 것 같아요. 어머 진짜요? 네. 바로요? 어머 네. 무서워. 망치면 어떡해? 망치면 빼면 돼요. 먼저 가봅시다. 입장. 네. 힘 꾹.
표정 왜 그러시는 거예요? 표정 왜 그래요? 오. 오. 오, 잘했다. 괜찮아요? 잘하시는데? 어때요, 지금? 좋아요. 잘하고 계세요. 엄청 삐뚤삐뚤한 것 같은데? 그 느낌 맞는 것 같긴 해요. 어차피 여기 검은색을 채울 거잖아요. 굉장히 삐뚤삐뚤한데. 네. 그럼 여기서 다시 한번 천천히. 하셔도 돼요. 지금 고도의 집중력을 긴장해가지고 침까지 삼킨다고 지금. 어머, 이거 어떻게 하면 좋아요? 괜찮아요. 쭉 이제 갈게. 같은 여기. 자, 해볼게요. 보여줄게. 네. 굿. 피드 피드. 오. 그리고 이게 좋은 게 멋있어 보여. 뭔지 알지? 어때요, 선생님? 잘했습니다. 잘했어요? 뚜룩 뚜룩 아, 이게 진짜 대화성이 어렵다. 그렇죠. 조금만 힘이 떨어져도 확 나가죠. 다른 네. 데로 가려고 하죠. 이거 채워볼게요. 근데 이게 뚜득뚜득 소리를 들으면서 저걸 보니까 되게 잠이 오네요. 이게 약간 좀 ASMR, ASMR 같은 느낌. 이걸 할 수 있을까? 할 수 있어. 그럼요. 근데 이게 대각선이 원래 더 얇게 나오네요. 이게 이제 속도 때문에 그런데요. 아. 대각선이 이제 좀 빨리 가게 돼 있잖아요. 네. 올리는 속도 때문이에요. 아. 네. 오. 잘한다. 오. 이제 여기도 사실 다 따야 되거든요. 네. 이제 채우는 거는 그냥 일자로 다 채우면 돼요. 이런 식으로나. 네. 아니 우리 I believe. 우리 동편은요? 우리 동편은요? 착해요. 착한데 돌직구가 많이 날려요. 근데 맞는 말이어서 할 말이 없어요. 할 말이 없어요. 그 어디서 나온 얘기지? 아기는 없는데 또 돌직구를 날릴 수 있다. 아, 소름 돋았어? 난 그냥 한국말이. 아, 평소에 느끼시던 거였어? 네, 그래서 좋아요. 이제는 말할 수 있다. 유도현. 나 별로 없지 않나? 뭐 제일 많아요. 도현이 형은요, 제가 하지 말라는 행동을 계속 하더라고요. 건드리지 말아달라, 좀 내버려 달라라고 부탁을 했는데도 시대도 없이 맨날 이렇게 이런 부분 뭔지 알죠? 사람이 이렇게 움찔리는 부분. 그런 부분을 계속 건드려요. 은근히 좋아하잖아요. 은근히 좋아한다기보다는 그냥 나를 좋아하는구나 싶어서 그냥 어머머! 어머머! 잘 만났어. 와, 진짜 깜짝 놀랐어. 잘 만났어. 나 손 자른 줄 알았어. 저한테 욕하지 말아주세요. 저 예민해져가지고 틀리니까. 아, 네, 뒷담화 하지 말아주세요. 뒷담화 아니에요. 도현이가 궁금해? 약간 이런 느낌. 네. 그만큼 사랑한다 이거다. 저는 칭찬할 거 없어요? 형이요? 네. 형도 있죠. 형도 있죠. 어머머. 어머 실이 없는 개. 실 빠졌는데. 허공컷. 후다닥 채우면 되거든요. 그냥. 저희 오늘 집 못 가겠는데요. 그러니까요. 지금 선생님이 너무 답답해가지고 가위를 지금 몇 번 치세요. 형이. 뭐야? 이게 실이 왜 빠졌나? 아, 내가 어머, 내가 잡고 있어. 잠깐만, 죄송해요. 이야, 진짜. 이런 게 단점이에요. 그 제 칭찬을 왜 하다 말하는? 아 맞다, 아 까먹었어요. 진혁이는요, 목소리가 너무 커요. 저 너무 못 들어요. 맞죠. 좀 더 잘 들어줬으면 좋겠다. 귀를 좀 열어줬으면 좋겠고. 뭐라고요? 이거 봐요. 봐봐요. 지겨워 죽겠어. 그리고 근데 여기서 중요한 키포인트가 뭐라고? 해서 말해주면 어? 해서 말해주면 어? 어? 해서 말해주면 어? 그래서 아 됐어요 형. 아니 뭘 하는 거야? 맞아. 이렇게 몸을 흔든다. 맞아. 아 제발. 근데 저희 멤버들이 다 각자 롯데리아예요. 자기 하고 싶은 말만 하고 자기 듣고 싶은 것만 듣고 맞아. 자기 듣고 싶은 대로 듣고 맞아. 그게 또 나름의 매력이지 않나. 아 그런가. 포장. 아니 근데 진혁이는 그게 있는 것 같아요. 뭔가 애가 굉장히 순수해.
뭔가 되게 커다랗고 되게 안 그래 보이는데 정말 순수. 진짜 순수하고 진짜 여리고 순진 무구하고 그게 준혁이의 매력이라고 할 수 있죠. 저희 사이 좋아요. 다 장난인 거 알죠? 그만큼 사랑한다 이거죠? 와 솔직히 이거 하면서 힐링한 사람보다 화난 사람도 많죠. 진짜 좀 그렇다. 햇볕이 따뜻하니까 뒤에서 잠이 살짝 올려온 것 같아. 네? 아 주무셨어요? 왜 웃으셨어요? 아 주무셔가지고. 누가 주무셨대? 감독님 감독님 잠수자 하셔야죠. 지금 제 타이틀 따고 계신 거 아니었어요? 그럼 감독님 괴롭게 하자. 어떻게? 자전거 부르자. 잘 자라 우리 감독님. 잠 벌떡 깰 것 같은데. 어떤 거야? 재밌게 정도라고요? 이게 연예인의 삶이에요. 오호. 동표 집중하면 입술이 좀 더 튀어나오는 거 같아. 나 집중 입술 이렇게 해가지고. 선생님 손 조심하세요. 네. 방금 진짜 스윗했지. 이건 그래서 앞에 한번 보시면서 하시는 게 좋은 게 여기가 엄청 촘촘해서 애들이 옆으로 밀었어요. 아 이게 여기가 메인이 아니라 여기 뒤가 메인이에요? 그렇죠. 그렇죠. 여기를 보셔야죠. 아 어머 너무 촘촘한 거 아니에요? 아 그런 거였어? 정말 순수. 진짜 순수하고 선생님도 여기 앞에 버터부에서 커피 하나 탁 사가지고 출근하시고 그러시나요? 여기는 커피가 드립이어가지고. 아 When it drip and drop 떨어지는 나의 기억이 drip and drop 다시 날 여기로. 저희 노래인데 모르시죠? 저희 가면 들어주세요. 비드하게 하겠습니다. 선생님 조금만 참으세요. 바카스 사드릴까요? 감사합니다. 감사해요. 드디어 저희 미래소년의 로고가 완성되었습니다. 미래소년. 진짜 예뻐요. 근데 다음에 또 오면 나우로 만드는 거 어때요? 좋아요. 좋아요. 너무 좋아. 나우는 네. 또 파란 색깔 흰색. 맞아요. 맞아, 맞아.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끝. <끝. 웃음> 자, 오늘 많은 걸 해봤습니다. 첫 번째 뭐였죠? 타로. 아 타로. 어? 밥을 먹었죠 저희가? 네. 우즈베키스탄. 네. 우즈베키스탄 밥을 먹었어요. 언제 우리가 우즈베키스탄 밥 먹어보고 있어요. 오늘 후암동 108계단에 갔었잖아요. 네. 108계단인데 사실 저희는 216계단. 16계단을 올랐어요. 두 번 올라갔다 왔거든요 사실은. 그리고 마지막으로 네. 탑팅으로 러그를 만들었잖아요. 저희 네, 저희도 이제 고수예요. 초고수님이고. 아, 한번 하면 고수 되는 거예요? 한 번 되면 고수 되는 거예요. 나머지 멤버들은 초짜 7명에서 해가지고 맞아 각자 만드는 것도 재밌을 것 같아. 여기 동네는 계속 뭔가 이렇게 사색을 즐기면서 걷게 되네요. 그치 여기 해방촌이었잖아요. 네. 딱 들었을 때 딱 저는 딱 그랬었거든요. 그냥 동표가 좋아할 것 같은 그런 딱 생각해가지고. 맞아요. 해방촌이 약간 무드 있는 느낌. 맞아 되게 조용하고 네. 해방촌은 약간 청춘 이런 느낌이고. 와 풍경이 있죠. 그러게요 너무 좋다. 그러니까 와 그 여기서 불꽃놀이 보면 보이나요? 보이지 않을까요? 기억하니 그 여름 불꽃놀이. 오늘 와. 그래서 다들 어땠어요? 오늘 너무 좋았어요. 오늘 진짜 일단은 타로로 저희의 타로가 사실 우리의 오늘 시작이었잖아요. 그러니까요. 근데 항상 고만결 얘기를 하잖아요. 네. 근데 타로에서도 고생한 만큼의 이제 그 결과와 성취를 네. 그리고 또 우즈베키스탄에서 밥을 먹었죠. 네 어땠어요? 다음에 우즈베키스탄 갈 때 자랑은 좀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우리 먹어봤다. 맞아. 우리 먹어봤냐. 그리고 이렇게 막 우즈베키스탄 뭐 그리고 뭐 북유럽 뭐 이런 그런 문화들을 다 접해서 그런지 몰라도 네. 하루빨리 그쪽 나라에 가서 우리 나우밴드를 뵙고 공연을 해가지고 또 이렇게 아이돌 미소 싹 날려주고 이제 나우를 만들고 싶네요. 입덕시켜서 아이돌의 네. 그걸 보여줘야 돼.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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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열심히 하겠습니다. 파이팅. 파이팅. 그럼 여기서 그만 인사드리고 저희 가볼까요? 네. 아, 그럼 지금까지 인조아피셔 미래소년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렛츠고. 렛츠고. 가자. 나이스 좋았습니다. 안녕. 안녕.